국제 신학원 강의는 굉장히 중요한 강의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굉장히 깊은 강의들을 제가 하게 됩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주제들을 가지고 왔고요. 아마 이 강의를 끝나고 나면, 이야, 놀랍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경이 말하는 음식을 통한 언약의 성취. 이 언약의 성취를 보는 거죠. 인간이 뭐예요? 아, 오타가, 아, 인간, 오타. 오타를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타가 났어요. 네.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이제 창조과학회에서 자료를 찾았습니다. 창조과학회에서 자료를 주는데, 이 창세,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뭘 먹게 했는가? 그 다음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타락한 이후에 음식은 뭘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그 노아 홍수 전, 그러니까 타락한 후에 에덴에서 쫓겨나서 먹은 음식은 뭐고, 노아 홍수 후에 음식은 뭘로 바뀌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수명은 무슨 관계가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에서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백부자 심판 후에 새 예루살렘에서는 무엇을 먹는 것인가? 성경이 이걸 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잘 모르고 있던 주제들이죠.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 음식이 수명과 관계가 있다고 봐요. 물론 음식만 관계가 있다고 보진 않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윗물, 그러니까 윗에 있는 물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그 가시광선, 적외선, 막 이런 그 몸에 해로운 광선들이 또 인간들에게 비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타임에 음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결론부터 이제 이렇게 보자면, 아담 타락 전에는 열매를 먹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 성경을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타락 후에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까지 식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아, 이거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다 찾아드릴게요. 그 다음에 노아 홍수 후에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500세에 노아 홍수 가 있었고, 그 위에 950세를 살았으니까 450년을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후에도 인간의 수명은 아주 급격하게 지금의 70세로 줄어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600세부터 점차 가면서 70세로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노아 홍수 후에 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럼 왜 고기를 먹을까요? 홍수로 다 쓸려갔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홍수로 전부 다 식물과 나무들이 전부 다 쓸려 나갔기 때문에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다 성경을 다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역사가 마감되면 주님의 재림 후에는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요. 천년왕국은 다시 인간의 수명이 천년 단위로 올라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 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노아 홍수의 수명은 같아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이 같아요. 천년왕국 때는 식물을 먹게 됩니다. 자, 이것도 성경에 나오니까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서는 열매를 먹습니다. 예. 그때는 영원하죠, 수명이.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는 영원했습니다. 수명이 영원했어요. 아담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데 먹어서 그 말씀대로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서는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 식물을 먹을 때는 인간이 천년 가까이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뭐 100세에 죽은 사람도 있었지만, 천년왕국 때는 다시 노아 홍수 전에 그 수명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음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음식을 연구해 봐야 된다. 새 예루살렘에서는 열매를 먹는 거 아시죠? 생명가시, 생명나무 열매. 그래서 내가 열매를 좋아하나 봐. 나는 과일을 좋아. 나는 고기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야. 나는 과일을, 나는 천년왕국에서. 자, 그러면 넘겨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로 3절.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뭘 먹었는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절로 3절. 다 보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나무의 실바, 이 열매를 먹었다니까요.
성경은 열매를 먹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열매를 먹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다른 걸 먹지 않았어요. 고기를 먹지 않았다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뱀을 잡아먹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너무 한국 사람을 비하하는 얘기예요. 한국 사람이 뱀을 좋아한다고 절대로 타락하지 않았을 거다. 그냥 뱀을 그냥 보는 대로 잡아먹어버렸으니까 정력이 좋다고. 그런 이상한 추론하면 안 돼요. 안 먹었다니까. 뱀을 안 먹었어요. 열매를 먹고 살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동산 나무에 뱀을 잡아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하거나 뭐 토끼를 잡아먹을 수 있으나 이렇게 안 하잖아요. 열매를 먹었다니까요. 식물을 얘기도 안 해요. 채소나 이런 걸 얘기 안 해요. 그냥 열매예요. 열매를 먹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까지 살게 됐던 열매를 먹을 때는 영혼이 살았어요. 예, 이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혼이 사는 존재로 지었거든요. 그런데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아쉽죠, 그죠? 그런데 타락한 후에 보십시다. 타락한 후에 이제 음식이 달라집니다. 자, 타락한 후 이 말씀보다는 3장 17절 19절을 안 만들어놨네 에스더가. 창세기 3장 17절을 안 만들어놨어. 예, 댓글창에 올려주세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자, 타락 후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그런데 1000년 가까이 살아요. 그거는 어떻게 아느냐? 먼저 창세기 5장을 보세요. 창세기 5장에 이들의 수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오냐면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까지만 나와요. 창세기 5장은 노아 홍수 이전까지만 나와요. 수명이. 그런데 노아는 950세를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홍수 후에 450년을 더 산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창세기 5장은 보세요. 라멕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 아버지죠.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인데 590년 살았고요. 할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는 무두셀라였어요.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요. 그죠? 이것은 그 장자, 그러니까 장자들을 기록한 계보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살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0년도 살았을 거고 어떤 사람은 거기 못 미쳤을 거라고 590년도 살고 600년도 살고 900년도 살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아담의 장자의 계보입니다. 예,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지만 성경은 장자의 계보와 족장의 계보가 있어요. 족장은 그 사람이 죽어야만이 족장 계보가 이어가요. 셈이 족장이었잖아요. 셈이 족장이었는데 셈이 언제까지 사는 줄 아세요? 야곱이 50세까지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족장이 누구한테 가요? 야곱에게 가는 거예요. 셈의 그 족장권은요. 그 사람이 죽어야만이 가는 거예요. 이 장자의 계보와 족장의 계보는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이미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제 점점 더 여러분들이 엔타임의 타임라인에 그 어떤 그 깊이를 더해가는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강의가 놀라울 거예요. 자, 말씀 주세요.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노트를 하면서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국제신학원 강의는 노트가 필요해요. 영상만 보면 안 됩니다. 다 노트를 가져오셔서 메모하면서 그래야 기억력, 여러분의 기억력은요, 참새보다 나아요. 참새는 하루 정도 가요. 지비들은 한 3일 간다고. 3일 지나면 목사님 뭔 얘기했더라? 아, 글씨 아담이 열매를 먹었다는데 그 다음에 뭘 이러면 안 돼. 예,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 자, 타락해서 에덴동산에 쫓겨났어요. 쫓겨난 다음에 뭘 먹었는가 봅시다. 17절부터 다 같이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이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은근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자, 뭘 먹어야 한다고요? 밭의 채소를 먹어야 식물입니다.
신기하죠? 채소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기 먹으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 네, 안 먹었어요.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예. 네, 채소를 먹었어요. 땅이 내게 이 가시나무과 엉겅기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이 밭에,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아하! 채소를 먹고 살았구나. 그때부터는.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래서 치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흙에서 치하는 흙에서 나온 식물을 먹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음식이 달라졌는데 수명은 1000년 가까이 살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타라쿠 말고 타라쿠에 이제 노아 홍수가 있었죠. 예, 홍수가 있은 후부터는 음식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9장 1절로 4절. 하나님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아하! 바다의 물고기, 땅에 기는 것들, 공중의 모든 새들을, 모든 짐승들을 그때부터 먹게 한 거예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아하! 동물을 먹을 것이 될 거라는 겁니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아, 채소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동물과 채소가 먹을 것이 된 거예요. 이 동물은 바다의 물고기, 나는 새, 짐승 할 것 없이 그때부터 먹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근데 하나의 또 금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먹을 때는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지니라.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나는 그 뭐 선지국 잘 안 먹어요.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뭐 피로 만든 선지국 이게 그걸 좀 먹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짐승의 피는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승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피채 먹지 말라. 고기만 먹고 생피는 먹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그 선지를 만들어 먹잖아요. 이것도 우리나라만 먹을 것 같아. 다른 나라는 안 먹어. 예, 피 안 먹는다니까. 피는 다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부터 고기를 먹으면서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몇 세부터? 수명이 600세, 많게는 600세부터 70세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창세 이후 노아 때부터 셈, 함, 야벳부터는 창세기 11장에 나옵니다. 자, 보세요.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늘 나오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보니까 몇 세에 살았냐면 셈은 아르박사를 낳고 430년을 살았잖아요. 430년을 살았고 에벨은 몇 세에 살았냐면 에벨이 430년 살았고 그리고 아르박삭은 403년을 살았고 그죠? 쭉 줄어들죠? 계속 줄어들잖아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190세 살았죠?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는 205세가 되어 하란에게 죽었더라. 그죠? 205세 살았고 그죠?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버지까지는 200세예요. 그죠? 그다가 아브라함 때는 140세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든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홍수 이전에는 100세의 첫 아들을 낳았어요. 100세 전후. 그러니까 90세도 낳고 하지만 3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게 거의 없어요. 창세기 5장에 보세요. 창세기 5장에 보면 100세의 아이를 첫 아이를 거의 대부분 낳아요. 참 신기하죠? 에노스를 낳은 후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몇 세에 낳았다, 몇 세,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셋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게나는 70세에 말을 낳았고, 그러니까 70세에도 낳고 나는데 65세에 낳기도 하는데 거의 100세 전후에 낳았습니다, 아이를. 이게 특징이에요. 성경 그대로 우리가 문자대로 보는 거예요. 나중에 천년 왕국 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100세에 죽는 자는 아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노아 홍수 때 창조과학회에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홍수 동안 과일과 채소가 떠내려갔고 사람이 먹을 음식이 없었다. 고기를 먹은 이유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방주 안에 탔던 동물들을 먹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방주 안에 탔던 동물들을 먹도록 허락한 거예요. 채소를
1년 동안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거의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었거든요. 예. 366일이었잖아요. 362일. 비가 내리기 전부터 시작해서 360일 동안 비가 이렇게 있고 일주일 전에 탔으니까 홍수부터 그러니까 딱 그러니까 1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탔던 동물을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추정할 수 있겠죠. 창조과학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후,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기후. 기후가 겨울과 여름으로 막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창조 타락 이전, 노아 홍수 이전에는 정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후였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그래서 아주 따뜻하고, 예. 그래서 그냥 어디든지 들어놓고 자면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한 기후 변화로 겨울에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기후에 있었다. 홍수 이후에 지구를 덮던 구름층과 대기층이 큰 타격을 받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계절이 심해졌다는 겁니다. 이건 창조과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에 날씨가 춥기 때문에 따뜻한 집을 짓고 겨울을 나는 방법을 몰랐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몸을 빨리 데워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했을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짧은 시간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고 동물의 기름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기 때문에 동물을 먹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은 과학자들이 요즘 알아낸 사실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몇천 년 전부터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시고 사람은 과일과 채소만 먹게 하셨고 사람은 죄를 지었고 그 홍수를 내리셨고 예, 홍수 동안 과일과 채소가 떠내려갔고 사람이 먹을 음식이 없었다. 그래서 고기를 먹게 됐고 급격하게 수명이 줄어들었다. 이런 결론이죠. 자,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너무 신기하죠? 천년왕국 때 여러분들은 그러면 자, 천년왕국 때는 뭘 먹을 것인가? 자, 이제 우리가 갈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은 다시 식물을 먹습니다. 아, 성경 있는 거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65장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65장.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도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은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새하늘과 새 땅은요, 새 예루살렘의 새하늘과 새 땅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65장과 이사야 11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서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그 새 예루살렘의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것과는 다른 개념의 단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창조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이 지구가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으로. 그래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쁨에 즐거워할 거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기쁨이 충만한 성이 되는 겁니다.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을 거다. 왜? 마귀가 없거든요.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천년 동안. 천년이 끝난 후에 잠시 마귀가 풀려나서 그 천년왕국 시민들을 미혹하게 되죠. 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천년 동안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다시는 우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얼마나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석 전사님 찬양했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또 트로트 나온다. 네, 그거 아 카 천년왕국 예 그거예요. 아 나 그 노래를 알아야 부르지. 응?
그것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것을 보내. 짜잔. 예, 보세요. 손에 잡히죠. 천년왕국은 손에 아직 안 잡혀. 근데 믿음으로 봐야 돼. 지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기는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도 새하늘과 새 땅이고, 우리가 가야 할 천년왕국도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거는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하늘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개념 잡아야 됩니다. 개념 잡았습니까?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 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날은 속히 오리라. 그날은 속히 오리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 텐데요. 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Kingdom of God이에요.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잖아요. Kingdom of Heaven은 천국이고요. Kingdom of God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이걸 나중에 이 강의할 때 설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잠깐 설명하고 지나갈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자면, 여기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은 3층으로 돼 있죠. 보세요. 이게 지구예요. 응? 여기가 1층, 하늘이 3층으로 돼 있다고 했죠. 1층 천. 2층 천. 이게 3층 천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기가 지구란 말이에요. 근데 지구 안에는 뭐가 있죠? 3천 킬로를 파고 들어가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뭐예요? 지구 핵. 그걸 또 다른 말로 멘토리라고 그래요. 지구 핵이요. 그 땅을 3천 킬로를 팔면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불이 나옵니다. 근데 3천 킬로를 파야 돼요. 근데 그 유황불이 타는 멘토리 나오는데 그게 몇 킬로인 줄 아세요? 지름이? 지름 4천 킬로예요. 그게 4천 킬로입니다. 이 4천 킬로의 지구의 핵이 있어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유황이 있고 여기 지구 표면이 우리가 살고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는 1층 새가 날은 하늘이에요. 새들이 날은 하늘. 여기는 별들이 떠 있는 하늘이에요. 새가 날은 하늘을 스카이라고 그래요. 스카이. 여기는 스페이스. 여기는 궁창. 여기는 헤븐. 예. 스카이, 스페이스, 헤븐. 예. 3층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구고, 그리고 여기 안에는 뭘까요? 여기가 지금 음부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겠죠? 무적의. 예. 이거를 통틀어서 지옥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자, 음부, 예. 그 다음에 지구, 1층, 2층, 3층. 이 전체를, 이거 전체를 뭐라고 그랬다고요? Kingdom of God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Heaven은 뭐라고 그래요? 3층 천을 말하는 거예요. Kingdom of Heaven. 이거는 천국이라고 하는 거고, Kingdom of God 할 때는 God를 쓰죠. God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태양이 먼저 있었고, 근데 거기에 어떤 그 또래 같은 행성이 태양을 지나가는데 행성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가스를 분출하니까, 그 인력에 의해서 가스를 분출하니까 이 행성이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이 가스들이 갈 데가 없어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지구, 목성, 뭐 행성, 뭐 화성 이게 생겼다. 이게 진화론자들의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지구를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해달별을 만들어요. 이해 돼요? 안 돼요? 해달별은 넷째 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과 진화론은 맞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지구를 가장 먼저 만들어요. 그리고 빛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물과 못이 드러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해달별, 그 다음에 새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육지동물과 사람을 만들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아, 지비들 좀 알아야 돼. 다 같이 빛, 땅, 물. 그러니까 첫째 날 빛, 둘째 날 땅, 셋째 날 물이에요. 그러면 넷째 날 뭐예요? 해달별이죠. 자, 그럼 다섯째 날 뭐예요? 공중에 새를 만들었죠. 마지막 여섯째 날 육식의 날 땅을 기는 동물들과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때 쉬었잖아요. 이거 나중에 강의할 텐데,
제가 창조론 강의를 할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그 창조한 날짜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아주 쉬운 게 뭐냐면요. 처음에 빛, 빛이 있으라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땅, 세 번째 물이 드러나, 뭐 인물로 아래물로 가려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걸만 알면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을 딱 알 수 있어요. 셋째 날 빛이니까 해달별, 그죠? 넷째 날이, 다섯째 날은 나르는 새들. 그 다음에 땅을 만들었으니까 셋째 날 땅이니까 뭐죠? 여섯째 날 공식, 육식 동물과 사람. 그러면 이해가 되죠? 1, 2, 3만 알면 빛, 땅, 물만 알면 이제 세 가지는 다 알 수 있겠죠. 바다의 물고기를 그때 만들었으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되시죠? 지구가 중심입니다. 해가 중심이 아니에요. 다른 어디가 진화론자들은 해가 중심이고 뭐 다른 은하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지구를 먼저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구를 중심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아,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제 엔드타임 강의를 들으려면 이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딘 것은 알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여기도 누가 통치해요? 이거? 누가 통치해? 음부 지옥도 누가 통치해? 하나님이 통치하죠. 예. 네.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사들한테 열쇠를 가두라, 풀어놓으라, 마음대로 하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걸 지옥까지 다 포함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까지 아멘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놀라운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갑니다. 아, 오늘 강의 좋다, 그죠? 자, 그러면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 뭘 먹는다고 그랬죠? 새하늘과 새 땅은 뭘 먹어요? 고기를 먹지 않아요. 이사야 65장을 읽은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천년 왕국에서는 백세의 죽은 어린이 거기에 수가 마치보다 죽은 어린이가 소 안에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거다 그랬죠. 백세의 죽은 자는 젊은이다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그 뒷절을 봐야 돼요. 25절 먼저 봐요. 25절 이리와 함께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지금을 먹을 것이며 그랬죠. 그러니까 이들은 다시 뭘 먹어요? 사자나 짐승들이 뭘 먹어요? 초식동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자와 함께 뛰논다는 얘기는 뛰놀다가 배고프면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안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뛰노는 거예요. 아니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같이 놀다가 야 나 배고픈데 너 나 좀 내가 좀 먹을게. 그리고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뛰어놀지. 안 그러면 사자가 피하지. 그리고 뭘 먹는다고 나왔죠? 21절.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죠? 뭘 먹는다고요? 열매를 먹는다. 아하, 천년왕국에서는 열매를 먹는구나. 그죠? 그들이 생산한 것에 재난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홍수에 쓸려가서 고기를 먹을 일이 없다 그 말이에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식물을 먹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재난을 당하니까 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 1년 동안 뭘 먹었겠어요? 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먹으라고 했다고. 근데 이 천년왕국 때는 다시 홍수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식물만 먹는 거예요. 예, 생산한 것이 재난당하지 않는다. 포도나무 식고 열매를 먹을 것이다. 예, 그리고 나무의 수완과 같을 것이다. 그죠? 예, 근데 여기서는 해암이 없다. 고기를 잡아먹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 뱀을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성산에서는 이 성산은 뭐냐면 이 성산은 천년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에서는 해암이 없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먹지 않아요. 새도 잡아먹지 않아요. 사자들한테 사냥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전으로 돌아가는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타락했죠 사람들이. 근데 여기서는 마귀가 무조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성품이 드러나지 않아요. 물론 죄인이지만 여기서는 마귀의 욕을 받지 않아요. 그것만 달라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전으로. 이해되시면 애썰. 애썰은 예스 선생님, 네 선생님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에서는 뭘 먹는가 봅시다.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생명강가죠. 생명강. 생명강가에 예, 길가운데로 생명강이 흐르는데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그게 뭘 먹을까요? 생명나무 뭘 먹을까요?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때 열매를 먹었죠. 새 예루살렘에서는 열매만 먹는 겁니다. 열매, 생명나무 열매만 먹어요. 근데 부활한 몸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아, 뭐 있다 없다 이런 성경이 안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무나 환상적인 맛일 텐데 정말 이 세상에는 먹어볼 수 없는 그런 과일의 맛이겠죠. 그런데 먹고 나면 향기로 쫙, 예, 향기로 나가는 거예요. 예, 향기로 발산되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내가 말씀 못 해주는 게 있는데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왕으로 살죠.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천년왕국 예수님은 통치를 어디서 할까요? 예루살렘에서 통치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에 통치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보좌를 두고 통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 천년왕국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우리들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도 부활한 몸이잖아요. 왕으로 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새 예루살렘과 이 땅을 왕복하면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타는 거니까 그 새 예루살렘의 생명나무의 실과도 먹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그랬죠. 그들은 가장 먼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돼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와서도 이 땅의 식물도 먹어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먹어요?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먹었습니다. 부활하신 몸인데 예수님이 조반을 준비해라 하고 갈릴리 호수에 고기잡던 베드로가 고기를 구워서 같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천년왕국에 우리가 있을 때 새 예루살렘과 우리는 오르락내리락 할 거예요. 왜? 왕으로 타니까. 새 예루살렘은 이미 우리의 집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재림 때 내려와서 여기에 왕으로 타는데 우리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르락내리락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유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활의 몸은요. 똑딱할 때 새 예루살렘이에요. 똑딱할 때 이 땅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게 뭐냐면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영광의 속도예요. 이 빛의 속도라고 그러죠. 이 빛의 속도가 소리의 속도가 있죠. 알려드릴게요. 소리의 속도가 몇이에요? 소리의 속도 340m. 340m. 자, 그럼 빛의 속도가 뭐인가 봐봐요. 30만 km. 1초에 km죠. 자, 보세요. 소리의 속도가 빠르죠. 일체 340m로 갑니다. 아, 하면 340m 뒤에서는 내 소리를 들어요. 그죠? 근데 빛의 속도는 30만 km로 가요. 엄청나죠? 근데 영광의 속도가 있어요. 영광의 속도. 세키나의 속도예요. 영광의 속도는 1초에 무한이에요, 무한. 순식간에 천사가 하늘로 가버려요. 하나의 보좌로 가버려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여기 새 예루살렘에서 이쪽으로 지구로 천년왕국으로 오는데 1초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집에 갔다가 여기 와서 딱 다스리고 또 올라가고 생명나무 시간을 먹고 이 땅에서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걸 놀랐어요. 제가 이걸 엔타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와 함께 조반을 먹었다는 것을 너무 놀랬단 말이에요. 그게 천년왕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너무 놀라는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죠.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기는 자는 성령이 교대하신 말씀을 들을 때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와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엔드타임 준비에 실패하지 마십시오. 신부 준비에 성공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진짜 놀라운 성경이에요. 진화론과 성경을 섞어서 봐야 된다? 이 미친놈들입니다, 이거. 목사들이요, 적당히 진화론과 성경을 섞어서 창세기 5장에는 어떻게 그 천년 사냐, 그건 다 신화다. 이런 미친놈들이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성경을 그대로 신화라는 거야, 신화.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목사들이 어떻게 지구가 몇백억 년이 됐다고 믿냐고. 지구는 젊은 지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지구는 젊다. 야, 명필이다. 근데 이게 좀 몇 년이에요? 지구는 6천년입니다. 6천년. 6천년 지구예요. 젊어요. 진짜 이거 창조 과학을 아는 분들은 진짜 놀란다니까 이게. 이게 야, 진짜 얼마나 사단 마귀가 성경을 왜곡시키고
얼마나 우리의 눈을 가렸는지. 목사님들은 절대로 진화론 믿으면 안 돼. 우리도 진짜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뭐 영이 있는 인간이, 과거에는 영이 없는 인간이었느니 이런 있다고 소리를 했었고, 진짜 이거 어리석은 거예요.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예, 진화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깨맞춰 보려고 하니까, 아 6000년 아담은 영이 있는 인간이지만 그 이전에는 영이 없는 네피림이 있었는데 그들은 영이 없는 인간이었다 있다고 소리를 한다니까.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돼. 예? 여러분들은 비교적 유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진화론과 성경을 짬뽕하려고 한 사람들은 비교적 유능하신 분,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시죠?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봤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인류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여기 이제 노아 홍수가 있었고, 노아 홍수, 그 다음에 아브라함, 다윗, 그죠? 이런, 이 정도로 이제 쭉 보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역사가 이렇게 수직으로 놓으면 그래요. 여기에 이제 주님이 강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이걸 기다리고 있죠? 강림. 그리고 재림이죠. 지상 재림. 여기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죠. 예, 백보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타임라인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예, 나중에 이제 다음 강의 때는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타임라인 사이에 500년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진짜 인류 역사 6000년 동안에 하나님은 500년마다 놀라운 일을 벌이셨어요. 500년마다. 그것을 제가 다음 강의 때는 이제 제가 전해드리면서 엔타임 전문가로 여러분들을 이제 학습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째 신학 연구원 학생이다라고 하는 걸 자랑스러울 정도로 세계적인 교수들이 저희 여기 올 수 있도록 제가 초빙을 할 겁니다. 세계적인 교수들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은 이 학교에서 공부했다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만들어드릴 거예요. 물론 주강사는 저죠. 엔타임의 주강사는 접니다. 그러나 많은 그런 교수들이 이렇게 강의에 합력해 줄 거고,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되다 보면 나중에는 출석체크 잘하신 분들에 의해서, 출석체크 잘하는 분들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냥 강의만 들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입학한 것을 만족하는 거고, 졸업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출석체크입니다. 그 출석체크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유나이티드 유니버시티, 아주 그 미국에서는 주정부 인가가 돼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학생들을 배출한 학교예요. 그렇게 해서 공동학위 과정으로 학위를 드리도록 제가 힘써 보려고 생각해요. 아직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학위를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 강의가 무르익어 가고 더 많은 강의들이, 강사들이 와서 강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커리큘럼이 어느 정도 짜지면 출석 체크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학위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만약에 우리 백석 교단이 배도한다, 그럼 난 탈퇴입니다. 탈퇴. 나는 교단 탈퇴예요. 그러면 교육자들을 어떻게 뽑을까요? 국제신앙연구원 출신들을 뽑지. 내가 어디서 뽑겠어요? 국제신앙연구원 수업하신 분들, 여기서 우수한 그 참여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는 교육자를 뽑게 되겠죠. 예. 저는 하나님께서 뭘 계획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갈 뿐이에요. 그러면 학위를 주라고 하면 주는 거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출첵을 꼭 하지, 여기서 출첵하면 안 됩니다. 김혜정님. 예. 예배가, 여기 녹화가 끝난 다음에, 생방송이 끝난 다음에 출첵을 해줘야 됩니다. 생방송이 끝난 다음에 출석 체크를 하고 강의를 들은 느낌을 적으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오늘 강의 좋았다면 박수로 영광 빵빠레 올려주세요.